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은 복복자입니다. 룻기 강의 10번째입니다. 축복의 정글을 보면서 강의를 시작하렵니다. 본문은 룻기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부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엘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렘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이 조화임을 이해할 때 축복이 찾아옵니다. 믿음과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옵니다. 사물은 있는 그대로 축복입니다. 선한 것이라야 올바른 것이고 완벽한 것이며 복받는 것입니다. 오는 것도 축복이며 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육체 안에 있는 것도 축복이며 육체를 떠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존재하는 것도 축복이며 무의 세계로 사라지는 것도 축복입니다.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자아가 사라지는 순간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싸움이 아니라 나눔에 있습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하여 좋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축복은 말로 표현할 때에 효과가 발휘됩니다. 축복은 번창이요, 이익이요, 상여금입니다. 헌신된 삶은 축복의 문을 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 보아스는 권리 이양 받았습니다. 이에 그 기업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룻기 4장 8절의 말씀. 신을 벗는 것은 기업무를 권리를 양보하는 증표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룻기 4장 7절의 말씀. 신발은 땅을 밟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일, 즉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기 위하여 기도하던 자이었습니다.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는 나오미의 기도이었습니다. 룻은 누구에게 일한 것을 시므에게 모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일하게 된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는 자부 룻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자와 사망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룻기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나오미는 지금 응답받는 중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받아야 할 시부모의 가문의 기업을 물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룻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선하고 옳은 일을 하는 데에는 공연히 비난받게 되기도 합니다. 비난이 있는 것은 두려워하여 옳은 일을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비난 받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갖춘 후에 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비난을 받으면서 옳은 일을 강행한다면 비난하는 자와 화목할 수 없게 됩니다. 비난하는 자가 옳지 않는 행동으로 범죄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도 손해를 입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아스는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모든 정인들 앞에서 행동한 것은 비난의 화살이 모두 무너지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거절자는 율법을 준수하는 데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그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며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도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룰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중에 그곳 성문에 지지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룻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율법에 준하여 증인을 세운 것입니다.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룻은 엘리멜렉의 둘째 자부이다. 기업 물음에 받을 자격자는 나오미 다음으로 제2인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우선 순위를 룻에게 돌렸습니다. 고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읍 장로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룻기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성읍 장로들과 백성들이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한 아내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고 성읍 장로들과 백성들의 증언을 받는 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신부로서 받을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
룻과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들어서 인류의 구속 사역의 맥을 이어가게 된 것을 봅니다. 보아스는 건조 기업 물을 물음을 얻기 위하여 법적 권한에 호소하였습니다. 룻은 참된 사랑으로 건조법에 호소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철저하게 룻을 보살피고 지도하였습니다. 다말 역시 건조 기업 물음을 얻기 위하여 법적 권한에 호소하였습니다. 다말의 사건은 창세기 38장의 기록을 유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을 아내로 취하게 하였습니다. 엘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엘을 죽였습니다. 유다는 오난을 형수에게 가서 형의 대를 잇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난이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였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오난을 죽였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수절하고 네 아비 집에 있으라.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는 딤나로 양털 깎는 자에게 갔습니다. 유다는 그 마을의 창녀를 보고 그에게 갔습니다. 실상은 이 마을에 창녀가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후 유다에게는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아기를 가졌다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며느리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명령합니다. 화형을 당하여 죽게 된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은 최후에 이 묽은 임자로 인하여 잉태하였다고 진술합니다. 그 묽은 임자는 유다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셀라가 장성하였지만 다말에게 보내지 아니한 결과 건조법에 호소한 다말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수 요셉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일터 이곳에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룻과 같은 인물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룻기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